시작합니다. 7월 마지막 거래 외국인이 드디어 이를 제대로 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까지 계속해서 3일 연속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현물 강도도 3일 가운데 가장 셌고 현물 강도가요. 선물 쪽에서는 7천 계약 후반대에 아주 강한 환매수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도 이에 질세라 현물 쪽에서 5천억 이상 사줬는데 또 이런 날은 놓치지 않는 개인들은 1조 이상 일단은 현금을 챙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견인력도 정말 놀랄 노자였는데요. 막판 들어서 약간 80대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 1900을 보나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가 먼저 듣고 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쯤 국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는데요. 오늘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서 한때 하락 반전하는 등 장 초반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곧바로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850선을 넘어서면서 상승 탄력이 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2.07% 상승한 188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원 넘게 현금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현물을 사주었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6,7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외 주요 이벤트를 앞둔 코스닥 지수는 관망세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나흘째 상승했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정거래보다 0.46% 상승한 467.59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고요. 기관이 한 200억 원 정도의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과 유럽의 경기부양 기대감에 위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나흘째 하락했는데요. 코스피의 지속적인 상승과 또 유로화 반등의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7원 하락한 113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4.6%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2.67% 상승 마감했고요. 130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1.94% 상승 마감했고요. 기아차가 2.76% 그리고 포스코가 2%에 가까운 상승 마감으로 36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도 2.28% 오르면서 31만 4천 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반면에 삼성생명은 0.22% 하락했습니다. 92,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중공업 오늘장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4만 2천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신한지주가 2.12%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88% 오르면서 21,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1.44% 상승 마감 28,1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이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0.95% 상승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19% 상승 마감했고요. 안랩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117,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M은 2.74% 하락했네요. 주당 1,350원씩 떨어지면서 47,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젠백스가 6%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나흘째 상승했고요. 기관이 오늘장 순매수를 보이면서 2,100원 주당 상승했네요. 36,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M도 1.31% 오르면서 23,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전기가스업과 섬유 의복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IT주가 연일 상승 기조를 보였죠. 오늘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IT업종만 4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개월 반 만에 주가 130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장 주당 3만 4천 원씩 상승하면서 130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가 1.88% 오르면서 21,700원에 그리고 삼성 SDI는 1.06% 상승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4.16% 그리고 LG이노텍은 4.37% 오르면서 88,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오늘장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는데요.
노사 갈등을 치르고 있는 만도는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만도가 2.19% 오르면서 16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1.94% 상승 마감했고요. 기아차가 2.76% 그리고 쌍용차가 0.6% 상승하면서 5,0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주당 500원씩 오르면서 29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조선주가 유럽 재정위기 완화 및 수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은 6.61% 상승했는데요. 기관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주당 15,000원씩 상승하면서 24만 2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53% 상승했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6.6%가 넘는 상승세, 그리고 에스텍스 조선해양은 11%가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만 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외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대형 건설주 역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에 나선 가운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최근 부각되면서 오늘장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건설이 3.47% 오르면서 59,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우건설도 2.16% 상승했고요. 대림산업이 주당 4,100원씩 오르면서 87,600원에, 그리고 삼성물산과 현대산업도 각각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1880선을 회복하면서 일제히 올랐는데요.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2.86% 오르면서 4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증권도 3.55% 상승했고요. 대우증권이 4%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장 1,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3.14%, 그리고 키움증권도 1.36% 오르면서 오늘장 59,8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폭염 속에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고장났다는 소식에 전력수급 우려로 오늘장 스마트 그리드주가 상승했습니다. 옴니 시스템이 5.42% 오르면서 1,2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비트로시스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220원에, 그리고 선도전기가 3.86%, 코콤은 6.9% 오르면서 2,2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재무 개선 기대감에 에스텍스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에스텍스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키로 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상태인데요. 에스텍스가 9.82% 오르면서 9,390원에, 그리고 에스텍스 펜오션이 6.53%, 에스텍스 메탈과 에스텍스 엔진은 각각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LG U+가 마케팅 비용과 또 LTE 네트워크 투자 증가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LG U+는 2분기 영업이익이 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8%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6,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난 2,160억 원이라고 공시한 가운데 오늘장 역시 상승했습니다. 2.33% 오르면서 41,7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7월 마지막 거래일 형님인 유가증권시장의 화려한 불꽃쇼를 펼치는 동안 아우인 코스닥은 아주 잠잠했습니다. 0.4%만 올랐고 코스피는 40포인트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 전문가는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로 2부 본격 출발합니다. 오늘은요, 솔로몬 투자증권 이제 압구정 지점으로 옮기실 주대용 대리님과 HMG 투자증권 잠실 지점 김관수 과장님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둘러싼 이슈부터 확인하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슈퍼마리오 총재발 증시 랠리 효과는 지속될까? 8월은 FOMC 22 회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세 번째, 외인 4개월 만에 순매수했는데 지수 유턴의 청신호가 온 건지, 마지막으로 애플 실적 부진, 삼성전자 급등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유럽부터 삼성전자 주가 향방까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슈퍼마리오 총재발 증시 랠리 효과는 계속될까요? 자, 안도랠리로 사실은 시작했는데 성큼성큼 예, 계속 이어진다 하셨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사실 모든 시작은 지난주 금요일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나를 믿으라,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네, 맞습니다. 지금 3대 뭐 수장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슈퍼갑 세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이제 버냉키 회장 있고요. 네. 또 유럽의 그 슈퍼마리오죠. 드라기 총재. 네.
우리를 이렇게 환하게 웃게 만들어주는 네. 그 두 분.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은행장 예. 조샤오치안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정확하게는 저희 증시에는 이제 금요일 날 시작이 됐지만 목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 식사하러 잠깐 나갔다가 이제 야간 선물 급등하는 거 보면서 분명히 뭔가 이제 터졌구나를 좀 느꼈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드라기 총재 이제 나를 믿으라죠. 유로화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멘트를 날리면서 지금 이 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된 게 지금 월화 3일 동안 엄청난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죠. 이런 게 증시에는 왜 이런 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조금 어안이 벙벙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배팅한 세력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 세력과의 충돌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파생 쪽에서도 분명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패턴들을 잘 잡았으면 좀 수익이 났을 텐데요. 개인들이 보면 금일도 한 1조 원을 파는 게 조금 안타깝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화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로달러가 한 1.205 정도, 거의 1.2를 건드는 수준. 그게 네. 대한민국 PBR 1이 지금 1780이라고 하죠. 거의 그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BR 1에 가까운 유럽의 가장 안전판 역할을 하는 1.2 수준에서 반등을 줬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의미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화답을 하면서 증권주는 조금 소외됐지만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증시의 랠리를 좀 이끌었습니다. 일단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제 독일과 이제 미국 재무장관들이 만났죠. 그래서 이제 조금 푸시 넣은 것도 있고요. 네, 그거를 예. 휴양지 재무장관이 예. 쉬러 갔는데 거기 찾아가서 갈치노가 얘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또 그 비공개로 못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야구 경기 좀 좋아하세요? 예. 보통 이제 투수가 조금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컨디션이 난조를 보일 때 네. 포수가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네. 일부러 입을 막고서 글러브로 입을 막 가리고서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별다른 얘기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어제 저녁은 잘 먹었냐, 뭐 이런 얘기, 네. 뭐 쓰다듬없는 얘기인데, 일단 미국 재무장관이 한번 굽혀줬다는 겁니다. 아. 네, 독일 장관한테 가서 머리를 좀 네, 조아린 거죠. 아. 네, 삼고초려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대미국이 유럽에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독일한테 가서 이번 한 번만 좀 예, 전반적 분위기 좀 맞춰달라 양보를 맞습니다. 좀 구한 거네요. 그렇죠. 양해를 구했는데 그거에 아. 대해서 이제 또 비공개로 가는 거죠. 네네.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고 거의 조금 뭐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휴양지 좋냐 이런 예, 얘기 했을 뭐 그런 수도 거죠. 있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이 그렇게 좀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미국 쪽에는 카드가 없다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로 정권이 넘어갔다고 보고 독일에 푸시는 것 자체가 이제 메르켈 총리한테 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3주간의 긴 휴양 마치고 오면 그때 네. 좀 임팩트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안도렐리는 더 이어진다 하셨는데 예. 오늘 사실 장중에 거의 1900 정말 가는 줄 알고 막판에 예.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얼마까지 더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선물 쪽의 흐름이 더 빠르다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확인한 것만으로도 한 뭐 8천억 가까이 들어온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한 1조 원을 팔았죠. 그렇다면 외인 5천억, 기관 5천억 산 물량 자체가 거의 프로그램이죠.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장이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섣부르게 고점 매도를 시도한 세력들은 크게 다쳤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들도 그만큼 물량을 많이 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900선에 대한 안착 지지감이 더 형성되지 않았나라고도 좀 보고 올 수 있는데요. 1900 심리적인 저항 맞이죠. 저는 1900이라는 숫자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네. 보통 1900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 M 증권사의 그 아이펀드 있죠. 네. 뭐 일주일 만에 4조 원의 수탁고를 올린 거의 제가 알기로는 3주 동안 약 한 8조 이상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그런 돈들이 투입됐을 때 증시가 잘 버텼냐라는 점이죠.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안 좋았기 때문에 1900은 항상 저는 요주의 지수대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번 장에서도 한번 먹히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제 슈퍼마리오가 등장해서 네. 예, 증시를 구원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주대웅 대리님 얘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고 김관수 과장님의 뷰, 왜 안도렐리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역시 뭐 마리오 드라기 총재에 대한 의견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우선적으로 뭐 지난 달이든 이번 달이든 누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시장에는 좀그 기대 심리하고 그 우려감이 지금 시장의 그 투자자분들의 그 위험 심리가 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그 발언만으로도 그 시장에 대한 그 호재 여부로 받아들이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FOMC도 물론이거니와 그 ECB에서 이제 정책 발표가 뭐 이번 8월 2일까지 이제 연이어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어떤 정책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 부응을 할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관건이 돼야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라든지 혹은 뭐 버냉키 의장의 그 시장에 부합하는 그 기대 심리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그 정책들이 어느 정도 그 수순에 따라서 원하는 시장이 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나와줄 거다 하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어떤 외신에서는,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시간 벌기다, 뭐 이런 약간 분석도 있었었고, 아까 뭐 긴밀하게 만났다고 했지만,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지 그 내용 뭐 들을 게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었었고 한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요일날 나름이더라 했을 때, 혹시, 이게 시장이 한 1900까지 바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느끼기에도 그 얘기 난 직후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갔다고 놀라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약간 좀 급격하게 좀 올려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꾸준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밴드 상단부와 하단부를 말씀드렸었는데, 1770에서 1900선 사이에서는 충분히 반등 가는 구간대니까 열어놓고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지금 오늘의 이런 상승세도 사실은 그렇게 놀랄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3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가량을 이제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과거를 봤을 때 올해 들어서요,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가량의 매수를 이어오다가 4월에서 6월 말까지 한 4조 원가량의 지금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좀 정체되거나 혹은 좀 조정받는 이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조금 그 버팀목을 해주면서 매수를 조금 이어주면서 증시의 그 바닥을 견인하는 모양을 좀 만들어줬고요. 역시 그러나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는 것도 역시 이번 그 상승세를 지켜보시면서 이제 투자분들이 또 느끼셨을 텐데요. 당분간은 그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이머징 국가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반적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국가들에는 상당히 그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 연출될 걸로는 보입니다. 다만 상단은 현재 1930선 정도까지 열어보시고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우려 섞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단으로는 역시나 아직까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정책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8월 2일까지 이어질 그 정책 이제 발표에서 내용에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겠지만, 뭐 FOMC에서는 그 스와프 금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 재할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3자 양적 완화, 그 QE3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언급이 될 것인지 여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B에서 이제 3자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랬죠. LTRO3 그 여부하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SMP. 그리고 유로 안정화기구인 ESM에서 어떤 그 은행에 대한 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과연 어떤 대책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상방향으로 1930선을 뚫고 2000선 근접할 수 있느냐, 혹은 여기서 다시 그 박스권 하단 부분이 1950선 밑으로 또그 바닥 확인을 해가는 과정으로 돌아설 것이냐 여부가 이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부양책에 대한 얘기,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미리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슈를 좀 쪼개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요. 8월 달은 내일부터 8월장이 펼쳐지죠. FOMC 22 회의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김건수 과장님 오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대웅 대리님도 오. 김건수 과장님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들어보죠. 뭐 사실 분기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일단 알고는 계실 텐데 문제는 선반영돼서 이만큼 올라왔다면 더 이상 좋은 얘기가 나와도 시장은 못갈수 있잖아요. 일단 어떤 정도의 대책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지, FOMC, ECB 통화정책의 두 가지로 나뉘어서 좀
네, 앞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FOMC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3자 양적 완화 정책 QE3에 대한 언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를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ECB에서는 역시나 ESM이라고 하죠. 유럽 안정화 기구가 9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유로존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서 그 시행을 대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역시 문제는 독일의 그 어느 정도 수긍을 해 가면서 이런 위기 국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그 시행할 수 있는 이그 ESM의 그 영향력을 좀 쥐어줄 것인가 하는 이제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독일의 그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렇게 또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하는 이제 제스처도 취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그 정책에 대한 아직 그 불확실성이 아직 그 팽배해 있다고 또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시장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그 제시가 그냥 말뿐인 그냥 그 얘기로만 그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기대 심리에서 올려놨던 지수가 그 조정을 받는 빌미로 그 실망감으로 또 반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책 공조를 통해서 그 외국 그 유로존이라든지 미국의 그 정책 공조들이라든지 이런 제스처들이 그 시장의 투자자분들에게 분명히 어느 정도 기대 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호재 뉴스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해 놨는데 마리오 드라기 이후에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잖아요. 현실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혹은 내놨는데 뭔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 얼마까지 빠질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감안하고 내일 아침에라도 오늘 못 파신 분들 현금화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현금화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상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1925, 1930 정도는 열어두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뉴스들이 8월 1일 이제 뭐 회의에서 마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뉴스들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조정의 빌미로서 또 반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저점이었던 1758, 그러니까 1750선 정도까지는 하단 박스권을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너무 그 부담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부분도 또 필요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우려감보다는 좀 상방향으로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셔도 그러면 굳이 나을 것 현금화할 같습니다. 필요까지는 없다. 일단 1930 정도까지는 네. 예, 조금 더 보유하고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요. 지난주에 지난달에 조금 언급해드렸었던 단기 서머랠리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업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썩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그 실망감이 그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수도 못 올라주고 각 종목들도 좀못 올라주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가장 단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IT에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았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수급도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가 줄수 있느냐 여부를 항상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도 마지막 이슈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죠. 자, 수대영 대리님. 네. 뭐, 다들 중요하다고 하니까 결과는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겠죠. 감안해서, 또, 시나리오별, 8월 증시 전체적인 뷰도 궁금한데, 그 전후로 해서 어떤 대응이 좋은지, 일단 내일 아침에 좀 현금화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의견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을 100%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목은 하되 그 재료 노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팔아야 된다고 할수 있다는 점이죠. 제 기억으로 한 2001년 가을 정도쯤으로 좀먼 과거인데요. 그전 의장이죠. 앨런 그리스펀 의장께서 0.5% 금리 인하를 갑자기 단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은 2% 이상, 거의 제가 알기로는 3% 이상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나오는 재료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재료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마리오 총재가 지난주 목요일 밤에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반짝 랠리라고 하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거의 한 150포인트가량 지금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네. 중심에는 분명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제 전차군단과 그 정유화학 섹터들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FOMC하고 22 회의 결과 저는 주목해야 되지만 그 전에 바로 좀 파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금일 좀 개인들이 미리 많이 좀 파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현금화 하는 데 있어서 뭐 굳이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고요. 이 정도 이렇게 랠리를 펼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해야죠. 그거 따라가야 되는 흐름이라고 그럼 보고 있고요. 그럼 주대웅 대리님은 그 지수대로 치면 어느 정도에서 현금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빨리 팔았다라고 네, 오늘 한다면은? 오늘 좀 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900선 이상에는 여유롭게 분할 매도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회의 결과 전후를 해서 뭔가 이벤트 전후를 해서 한 번쯤 예, 현금을 챙기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 지수는 1900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외국인 수급과 삼성전자 얘기가 남아있는데요. 자,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외국인 넉 달 만에 월간 기준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지수 유턴의 청신호일까요? 자, 역시 두 분 의견 같으십니다. 김건중 과장님, 아까 외국인 수급 얘기하셨는데 7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러쉬를 해주면서 7월 한 달간 결국 순매수, 우리 증시를 사준 게 됐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앞서 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올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넘었었는데요. 단지 지난 3개월간 4조 원대의 그 급격한 그 매도세를 통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 차례 좀 쉬어가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3거래일 1조 6천억가량을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그 전환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8월 한 달간도 역시 뭐 우려 섞인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그 우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조금 안 좋게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불안 심리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어가는 과정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지수에서 지금 나타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잠깐 그 종합지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지금 20일선을 좀 그 60일선을 좀 받치고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의 2% 넘는 지금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봉 차트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봉상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60주선, 20주선 그리고 10주선이 지금 이렇게 그 한 선으로 지금 몰려 있는 그 이동 평균선이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앞으로도 좀 상승 탄력성을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좀 구간대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10주 연속해서 지금 보고 계시면은 1750선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반등이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네. 예, 상승 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선물을 한 16,000계약 판 날도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한 절반 가까이 되는 8,000계약을 사주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면서 많이 팔아놨던 것, 이것을 오늘처럼 이렇게 되살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더 남아있나요? 지금 제가 카운트 해보기로는 금일까지 거의 다 지금 들어왔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지수대가 선물 249부터 244까지입니다. 금일 아침에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부터 양봉 땡기면서 그 16,000계약 팔았던 그 6월 20일 거래를 지금 장악했다라는 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물이 먼저 가면서 베이시스를 땡겨주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기계들이 물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장이 되는 거죠. 개인들이 물건을 팔고 싶어 판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도 호가에 위로 쭉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체결되면서 팔린 거죠. 네. 만약에 아침에 매매를 그렇게 걸어놓고 나가신 분들은 아, 내 물량 다 팔렸네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리고도 더 높은 가격에 수익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대형주들 뭐 현대중공업 6% 갔으면 뭐 거의 한 2~3%대에 다 개인은 던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금일 시장이 이렇게 반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7월로 한 달로 보면 산 건 분명히 샀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을 좀 더 시켜줬고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네. 이제 좀 오버해서 팔아놨던 거를 이제 정상화 시켜놨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8월 달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900 이상에서는 외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 조절도 하고 이격 좁히기 과정을 좀 거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3거래일 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지금 과대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금일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났죠. 거의 개별주 차트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너무 빨리 파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하면 1900 이상에서 좀 충분히 매도기에 줄 거라고 보고요. 좀 더 좋은 수익률로 팔 수 있으니까 좀 급하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8월 조금 랠리를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정말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애플 실적 부진이 삼성전자 급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흐름이 좀 더 나올까요?
자, 삼성전자 더 간다. 두 분 역시 의견 같으십니다. 자, 주대영 대리님, 삼성전자 얘기를 여러 번 함께 했었었는데 5월 달에 6% 빠지면서 꽝 무너졌던 그 시점에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 종가랑 비슷한데 정말 빠르게 거기까지 다시 왔어요. 네. 거의 뭐 삼성전자 지금 개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고의 수익이죠. 예, 3거래일 뭐 거의 단타를 쳐도 뭐 이런 종목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수익률을 내줄 수 있죠. 정말 물량 실어서 한번 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흐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60일선 수급선을 돌파할 때 따라가는 전략을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데요. 지금 이때만 샀어도 꽤 좋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이제 코스피 지수까지 급등하면서 이제 파생 쪽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돌아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는 이유 단순합니다. 실적이 받침되기 때문에 외인 기관 둘 다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조금 많이 팔았었죠. 외국인들이 오히려 쇼커버링 물량도 어느 정도 있다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점은 금일 윗꼬리가 좀 달렸죠. 거의 윗꼬리가 한 2%짜리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네.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아래쪽에 포진되는 5일선이 지금 122만원대에 있습니다. 130만원이라는 가격과 조금 이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꺾이진 않아도 5일선이 올라오는 충분한 그런 숨 고르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 첫째 주 장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지지부진한 거죠.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1900선 갈 수 있지만 좀 오히려 흐리멍텅하게 흐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삼성전자는 140만원까지 빠르게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번 이 130이라는 그 심리적인 저항 라인에 3번 정도 쉬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주대영 대리님의 의견은 그랬고 김관수 과장님도 일단 더 간다라고 하셨는데 네. 얼마까지이고 속도도 궁금합니다. 저는 전고점인 141만 8천원도 아, 네.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빠르게요. 빠르게 가능하여 보이고요. 네.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연 이틀 그 오늘까지 이제 3일에 걸쳐서 순 매수가 거의 8천억 원가량이 삼성전자에 쏠려 있습니다. 네. 1조 6천억 원이라는 순 매수 물량의 거의 절반 정도 물량이 지금 삼성전자로 쏠려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그 기대 심리도 물론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 그 애플에서 지금 그 아이폰5가 아직 그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갤럭시 S3가 지금 시장에서 호조를 입고 그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수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다고 보여집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삼성전자 전고점까지 빠르게 간다. 약간 뭐 각인 가더라도 지지부진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을 좀 이어서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과장님, 오늘 밤 FOMC 첫날이잖아요. 첫날은 네. 뭔가 결과물이 잘 안 나오던데요. 일단은 지금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네. 좀 견인했던 부분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그 국채 매입 수순 그리고 스페인이 추가 구제금융 그 신청 요청 가능성이라든지 네. 혹은 스페인 은행권의 그 손실 부담에 대한 그 민간에 대한 그 진행 여부 그리고 중국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FOMC라든지 ECB에서의 그 회의 결과는 분명히 이제 그 히든카드라고 늘 말씀드렸던 이제 QE3에 대한 언급 부분 그리고 그 ECB에서 그 3차 LTR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코멘트라든지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이제 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 지수대가 가장 이제 그 투자자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역시 하단과 상단이 좀 그 넓게 열리는 지금 구간대로 좀 보여집니다. 하단은 1750에서 상단은 1930까지 좀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 그
그 ECB라든지 FOMC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거고요. 지수는 분명히 뭐 2000선 쪽 방향까지도 좀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김관수 관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시죠. 서머 랠리까지 잘하면 나올 수 있다 하시니까요. 반면에 1900 이상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약간 속도 조절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같은 조선주처럼 팍팍 치고 올라오는 업종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쉬더라도 내일장 전략 짜주시죠. 예, 내일장 전략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밴드는 1850선을 이제 밴드 하단으로 놓고 있고 1900선을 이제 밴드 상단으로 놓고 있습니다. 금일 워낙에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갑자기 그래서, 확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예.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숨 고르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근데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하다 또 뒤통수한 대 맞을 수 있거든요. 1900선까지 한번 생각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견인력이 이제 사상 최대치로 지금 극대화되어 있다는 점, 외인들의 그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인지하셔야 되니까요. 삼성전자 호가창 정도는 하나 정도 띄워놓고 지수 흐름 살펴보시는 것도 무리 없다고 보고요. 그 대사라나 전차군단 얘기 많이 나옵니다. 경기 민감주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낙폭 과대됐던 그런 조선주 쪽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바닥 잡고 돌리면서 아직 61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충분히 좋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일 뭐 당장 그렇게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눌리면 지수를 받추기 위해서 또다시 조선주들이 한번 또 위로 올라가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한번 전략 세워서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지요? 오늘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7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시장도 외국인 수급도요. 예, 일단 뭐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전부터 좀 상승 출발을 해서 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좀 호재가 더해지면서 좀 상승폭을 좀 키우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수급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베팅했던 자금들이 이제 환매주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사실 뭐 이제 그 지지난주까지 조정장이 연출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5만 계약이 넘는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전체적으로 좀 압박하는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 번에 해제가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지수를 좀 더 강하게 밀어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오버슈팅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뭐 글로벌 증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8월 2일날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 좀 강하게 아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들을 일단 뭐 내일까지는 좀 이제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한편으로 본다면 또 ECB의 정책들이 이제 기대에 미달할 경우에 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8월 2일 날 ECB에서 어떠한 대응책들이 나오고 또 해외 증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점들이 향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의 결과 혹여나하는 마음에 또 대비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도 풍기셨는데 1900 부근까지 왔으니까 좀 조심하자는 입장이신지요? 예, 일단 뭐, 1900 이상선에서는 일부 좀 주식 비중을 축소하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일단 뭐, 저희 이제 8월 증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8월 증시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전에 나왔던 박스권으로의 회귀 정도를 많이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일단 1780에서 1800 정도 바닥에 대한 지지력은 상당히 강하게 확인이 된 부분이지만, 상당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전 고점을 해당하는 선이 한 1920에서 1930 정도가 되는데 이 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요. 일단 좀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 1900대 중반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더라도 지금부터의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그 저희가 제시해드린 그 1800에서 1900대 중반 정도 박스권 레인지 안에서 트레이딩
정도로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5월에서 7월로 이어진 이런 국면들보다 8월 증시가 전체적으로 나은 그림이 전개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등 탄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버퍼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 자체는 좀 트레이딩 중심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900 중반까지 상승 룸은 많지 않은데 역시 트레이딩은 화면 보니까 전차군단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펀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두 분이 언급하셨던 종목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익률 보죠. 자, 다음 대 삼성전기 싸움이었는데 아하, 오늘 삼성전기 많이 올랐거든요. 결과 볼까요? 네, 역시 김관수 과장님의 삼성전기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4%가량 정도 뜨면서 예, 확실한 승리를 마감을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괜찮던데 2분기도 역시.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종목들은 실적도 받쳐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기술 지표상으로 봐도 지금 뭐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가 지금 60일선과 120일선을 꾸준하게 받치면서 지금 상승 탄력을 좀 갖추고 있는 지금 수렴 과정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고점인 18만 원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좀 열어놓으시고 투자에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좋은 수익률로 예,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희비가 엇갈렸어요. 사실 2% 정도 뜨고 있는 것도 봤었는데 다음 막판에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예. 네, 뭐 한 2% 이상 상승하길래 아 오늘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네, 뭐 드레싱 효과 나오는 거 딱 보면서 꼬리 바로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코딱에 있는 다음 종목 나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수급 괜찮고 지금 60일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가격까지 또 충분히 무난하고요. 한 12만 원 이상은 한번 놓고 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수익 나 있는 상태지만 더 보유하시면 좀 더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주재영 대리님은 다음 11만 5천 원까지 원래 보셨는데 12만 원까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종목도 들고 오셨대.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봅니다. 자, 우리 김건주 과장님은 기아차를, 우리 주재영 대리님은요 SK 이노베이션을 준비하신 모양인데요. 자, 김건수 과장님, 기아차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매수 지금 그 수급 창구를 보시게 되면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뭐 긴 말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요. 시장 지배력도 확대되고 있고 분기 매출도 2분기 역시 좋았고 3분기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차 효과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시장 환경이 좀 우호적입니다. 자동차주라든지 IT주들은 반드시 그 투자자분들이 좀 편승해 가져가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그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20일선과 60일선에 걸쳐서 지금 바닥을 지금 잡고 상승 탄력을 좀 갖춰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로 보시게 돼도 60주선을 안전하게 받치고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대로 좀 열려서 보이고 있고요. 전고점이었던 84,800원이었는데요. 85,000원 이상도 충분하게 반등 가능하고 수익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투자자분들은 뭐 조금 올랐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꾸준히 담아서 조정 시에 담으시고 매수하시고 해서 좋은 수익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주일 목표가인가요? 8만 5천 원? 네, 8만 5천 원 일주일 목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수급이 받쳐준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고요.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일 연속 순매수도 역시 삼성전자 다음으로 기아차가 2등이네요. 자, 주도영 대리님의 SK이노베이션 오늘 들고 오신 네. 이유가 있다면요. WTI 뭐 유가 상승하면 맨날 나오는 얘기죠. 뭐 식상할 수 있는데요.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 항상 공유돼 있고요. 78불에서 90불까지 WTI가 단기간에 급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은 많이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 물량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3거래일 동안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오히려 2% 이상 상승했으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SK 에너지하고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까지 이렇게 사업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하고 석유화학, 자원개발, 거기 이제 리튬이온 전지까지 손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딱히 뭐 유가 쪽 말고는 유가 흐름으로 인한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 말고는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0년 만에 이제 적자, 어닝 쇼크까지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물량을 한번 받아내고서 올라갔다는 점이 오히려 동사에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쇼크 나는 날 더 올랐죠, 주가도. 예, 예. 아래 꼬리가 있긴 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쇼크가 나면서 빠졌을 때가 그때 양봉인데 아래 꼬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겁먹고 파는 거죠. 그 물량 받아서 위로 올리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16만 원이라는 가격 저항에 맞고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목표가는 16만 5천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5만 1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펀치 종목 압축됐네요. 완성된 대결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 수익률 대결은요, SK이노베이션 대 기아차의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우리 김관수 과장님이 들고 오신 기아차부터 보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무엇보다 좋고요. 신차 얘기도 K9에 이어서 K3 요즘 많이 있습니다. 수급, 또 시장 지배력, 신차 효과 모두 우호적인데요. 내 시초가 매수이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새로운 신고가,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대용 대리님이 언급하신 SK이노베이션은요, 역시 뭐 WTI가 한 90불까지 일단 올라왔죠. 정제마진도 좋아질 거고 SK이노베이션에 있어 정제마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도 요즘 흐름 좋은데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역시 내일 시초 매수이고요. 손절가는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기아차냐 SK이노베이션이냐 두 종목의 대결 결과는 일주일 뒤 오늘 이 시간처럼 공개가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설경제TV를요, KT 올레 IPTV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채널 번호 184번 실속형 이상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